요새 하도 저녁에 친구들 만나고 약속하니까 얼굴이 똥똥이 둥그레졌어. 너 이 사건 알아? 택시기사? 택시기사. 미친놈 진짜. 근데 거기 주인 여자도 죽인 거 알아? 네. 오늘은 엄마랑 저기 서춘 언니를 만나러 다산 현대 아울렛에 갑니다. 언니들이 어제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지금 나갔는데 사실 오늘 편집돼야 되고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나간다고 하니까 2시간 만에 집에 간대요. 아기가 추워해서. 그래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태호한테 너 나올래? 했더니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가볼까요? 17분밖에 안 걸려 가는데 바깥에 오게 되겠다. 지금 다산 아울렛 왔는데 역시나 언니들이 안 올 줄 알았으나 역시나 안 왔습니다. 30분 뒤에 올 건가 봐요. 엄마 나이키 좋아하잖아. 옆에 지식사무소에서 이런 식으로 나이키 세일한데 이게 맞아. 이거 엄마 우석이 사다 줄까? 너무 좋아하겠다 그냥. 너무 좋아하겠지. 좋겠다 엄마. 응? 좋겠어. 나도 누가 골라서 사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 사 골라줄게서. 아니 누가 결제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결제해준다고. 치고도 사람이 엄청 많네. 아니 그거 아니 웨이팅이 있던데요? 지금 주소 있던데요? 얼마 그런 데 뭐? 얘가 우석이니까 잠방에서 나이가 엄마도 없네. 엄마도 내 걸로 다 먹어. 내가 너도 한번 살아보자. 내가 결제해줄게. 언니 밥 먹으면 애기한테 다 흘러내리는 거 아니야? 먹는데. 지금 자고 있는 거야? 많이 먹여서 네가 뿌린다? 아, 텍사스 무슨 미국 브랜드인가 보지? 어,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한국, 아니 서울엔 여기밖에 없더라고. 아, 그래? 사람이 엄청 늘었네 그 사이에. 네가 나한테 얘기할 때 나 못 알아들어. 감사합니다. 더 시키면 왠지 못 먹을 것 같아서. 얘도 달라 봐요. 얘도 콜라 먹고 싶어. 콜라 먹어도 돼 그래. 어, 그냥 내려 많이 먹고 있어. 내려. 근데 언니가 막 나 일부러 대천칭 먹였는데 엄청 먹이 나다.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됐을 거 아니야 얘기 나. 근데 넓고 쾌적해서 괜찮다. 아씨, 아까 그냥 멘트인데 엄청 도톰한 거야. 가볼까요? 45도 할인했어. 할인한 게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 인터넷이 훨씬 싸는 바람. 오케이몰에서 사면 오케이몰. 태호야. 조금만 하고 보는. 왜 나의 바지가 얼마짜리 같이 보냐? 빵! 빵! 얼마짜리 같대? 빵! 왜요? 난 맞췄는데 태호야? 뭔데? 26,000원. 그냥 별로 추측 안 했겠어. 나 요새 태호야 맨날 요새 술 먹었잖아 밤마다. 그래서 나보고 언니들이 나보고 뚱뚱하다 뭐라 했어. 영상 보는데 자꾸 살찌는 것 같으래. 그거 뭐지? 그 얘기 그 어떤 사람인가 얘기해주는 거야. 내일 아무것도 없는 날인가? 비교적 한산한 날이네 내일은?
어, 7시 반이어도 괜찮대? 어, 다행이다. 어, 며칠 주기로 다시 밀릴지 정말 고민이래요. 사실 브이로그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올리도록 약속할게요. 아, 문 열어요! 어디 가셔? 나 인상 대박. 태화야, 너 인상 대박이다, 지금. 왜? 소리 지른 것 같은데? 어, 어머! 왜요? 너무 놀랬어, 미호가 소리 질러서. 찬미야, 너 지금 그 폭력적인 모습 괜찮아? 상처받았지? 너무 상처야, 내 집에 갈래. 아, 야! 손가락! 야, 이제 때려. 이제 폭행돼야. 너 왜 이중적인 모습 어쩌다 찍게 되었네? 아니, 여기 뭐예요? 이거. 왜요? 어, 그거 네가 말한 그거잖아, 찬미. 어, 이거 개맛있지 언니. 아, 너무 달아. 아, 진짜? 어, 이거 다른 것도 있네? 먹어봐야겠네. 이건 한번 먹어봐. 어, 그리고 여섯 개 되면 이거 먹는 게 나빴다. 이것도 있었는데? 어떻게 혜인이. 혜인이가 감자 먹고 싶다 해서 주문해놨어. 지민이한테 전화. 이거 봐. 아, 왜? 나 돈 없어. 돈 없어. 가자. 고객님께서 통화 중이야. 어, 터미널 타고 온다. 여보세요? 나의 종 누르고. 헬로. 오늘 핸드폰 예뻐. 너무 예쁘다. 혹시 고데기 있어? 고데기? 있을 리가. 있어. 있어? 있을 거 같은데 있지? 언니 청년이 대박이다. 능력도 장난 아니지? 근데 언니 마음에 들어? 응. 나 지옥철 진짜 오랜만에 타봐. 미친 거 어때? 아니 못 탔어. 탈이 너무 나서. 집에 들려서 쳐놓고 가야지. 어? 진짜 너무 좋은데? 에이, 오바, 그거. 아, 진짜로? 언니 작은 거 하나 줘봐. 작은 게 없어. 다 똑같아. 아, 근데 이거 떨어질까 무서운데? 이거 저거. 뭔가 맛있지? 반 피자빵 같아. 이게 딸기잼이 아니야? 말린 딸기야. 딸기잼인 줄 알았는데 딸기. 달달한 피자빵 같아. 피자빵? 응, 피자빵 나. 너 야. 코로나 걸렸었어? 너 어디 아팠어, 지은아? 언니, 나 슈퍼맨였자야. 너 이제 걸린다. 너 그럼 걸렸어. 너 그렇게 말하면 너 그 말하면 이제 걸린다. 우리 언니도 그러다가 나 그래서 며칠 전에 걸렸잖아. 언니 너무 돌아다녀서 그래. 맛있지?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어떻게 빵이 유통기한이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리고 언니를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연락을 한 번을 안 해? 그냥 나랑 끊고 싶은 거지. 미친 게 아니라. 나랑 연을 끊고 싶은 거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연락 한 번도 안 해? 희화랑 여기 밖에서 일밖에 안 했어. 혹시 나 싫다고 말하는 거 아니지? 나 없을 때?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가. 협상 기억이 하늘까지 들리던데? 뭐야? 그치? 언니 파워 인싸야? 맨날 돌아다녀? 브이로그는? 그렇지 않아. 언니는 굉장히 아싸, 아싸 중에서도 아싸. 아무것도 안 하는 진짜 아싸의 삶을 못 살아봤구나. 친구도 없어, 언니는. 잘 씻지도 않아. 머리도 잘 안 감으니까. 머리 좀 감아. 아, 약간 각자의... 오늘은 씻고 나온 거지? 씻고 나왔지. 아, 약간 씻긴 씻는데 머리를 잘 안 감아. 머리 감기 너무 귀찮아. 나는 머리 말리는 게 너무 귀찮아. 맞아, 그것 때문에 귀찮은 거. 머리 말리는 게 너무 힘들어. 언니는 선풍기가 아직도 있어. 머리 부럽다, 나도 머리 말아가지고 머리 감기 귀찮고 싶다. 나도 꼭 태호가 그런 날이 오길 바랄게. 울지 마, 태호야. 근데 갑자기 내 손을 막 잡는 거야. 아~ 잡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아니야. 야, 옛날에는 막 윙크하고 난리였다니까? 너 윙크 당했지 않아, 솔직히? 어, 내가 지금 증거 다 수집하고 그때 있어. 나는 그때 진짜 참여나 찐으로 좋아했을 때. 어, 진짜. 아, 야, 근데 진짜 참여나 찐! 어, 야, 태호야, 미안한데 내려. 별표 있는 거 시키면 돼요? 파스미 2인이랑 전복 내장 파스타랑 고등어 봉초밥 그리고 스키야키 우동 전골 주세요. 둘다 그리고 그다음 2차 메뉴를 확인하시겠죠? 누나 얼굴 못 먹잖아. 배부르다 할 거야. 네, 진짜 배부르다. 나 지금 얼굴이 이렇게 햄스터가 까마랗이 먹는 거기? 생물이 엄청 좋아. 제가 했던 거. 나 물잔.
감사합니다. 맛있어, 향이. 어, 감사합니다. 엄청 맛있어. 언니. 너 왜 우니? 마음이 슬퍼서 그렇지. 저기 통화해도 됐다. 맛있지? 그래? 언니께도 주고. 나는 해만 거기 그 워크인이 안 돼. 응? 워크인이 안 돼. 그러니까 예약을 예약해야 돼. 예약제. 그것도 건너 아니야. 찾을까요? 최고심. 아, 최고심. 맞네, 이름 비슷하네, 순심이. 좀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인기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아, 맞아, 인기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오빠가 좋다고 근데 언니도 연락을 전해 뭐야? 아예 누나 먹방 먹방 다시 말해 누나 2023년 목표 뭐라고? 소비를 줄인다 소비의 크기를 줄인다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 박태해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도 안 입을 거야 진짜로? 동대문 브랜드 어디 근데 동대문 브랜드도 너무 비싸 근데 디자이너 브랜드 옷 값어치 만큼 동대문 브랜드를 사면 안 돼. 응. 맞아. 아니, 가격이 똑같으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허연 어때요? 여기 오신 줄 알아요. 네, 이쪽으로 오시게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잘 있다. 먹어봐. 저 대구에서. 이게 스위터다. 그러니까 대박이다. 김도 너 다 먹고 이거 하나 남은 거 너 다 먹어. 와. 그치? 세 살에 똑같이. 감사해요. 거기 소방관이요. 10시부터 3시 사이. 아 11시부터 3시 사이. 너무 먹고 많아? 너무 많지만. 나 두 줄밖에 없던데. 말하면 알아요? 여기 옆에 앉아줄래? 여기 이거 예약 있는 거 같던데? 여기 자리가 없는데? 아 누나 너무 아저씨 같아 근데 지금 포즈랑 와 언니도 진짜 대박이다 디오리스트 VIP 메이크 주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그래 쇼핑몰 준 거 아 진짜 공짜로? 근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여기다 더 싸가 아 태호 무개념이 깜짝 놀랐다 진짜 몇 번 말해 그만 말해 좀 나 이거 소고기인 줄 알았다 어? 소고기? 너 소고기인 줄 알았어 아 있을만해 소고기 먹고 싶어? 뭐래? 있으면 먹지 막이래 야 라면 두 개만 그 열 라면 좀 끊어 와 너무 맛있겠다 라면 진짜 먹어? 어 왜? 지은이가 먹고 싶어 나는 그때 언니 라면보다 그 죽이 더 맛있었어 라면 지금 먹을 사람 누구야? 난 벌... 죽 먹을 거야 그럼 라면 면 한 리터 먹지 마 어 안 먹어 아빠한테 또 보냈어? 어 얘도 설린 느낌 말도 없이 태호야 저로 가 나 옆에 있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궁금해서 뭐 하는 건데 그니까 그 모습이 싫어 날 물어봐도 될까? 그거 뭐 하는 거지? 아니 그냥 날 검열하지 말고 가줘 아 누나 핸드폰 그만 줄 수 있어 혹시? 어 미안한데 우리 언니 지금 어그 사야 되거든? 어그 있는데 뭘 또 사 아 나 롱 어그를 사고 싶은데 진짜 어그 거 말고 이거 내 말이 야, 근데 신기한 게 내가 사오니까 갑자기 형님 판다? 한 마리 가자 한 마리 가? 응 지은아 내일 일어나서 해야잖아 지은이의 먹방이 시작합니다 무서워요 팔이 아파 진짜 그냥 그거야 왜? 팔이 아파 기분 때문에 아파 그거 기분 탓이야 언니는 안 아파 아니야. 원래 1000ml로 하면 안 되네. 두 개 끓이면. 좀 맛있는데? 그럼 두 개는 900으로 해. 김치가 맛있네. 김치 엄청 잘 익었다. 그거 조선에 때. 저희 이제 마지막이야. 다 먹어. 잘 먹네. 난 라면이 맛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가끔 라면 엄청 땡기는데? 근데 라면 먹고 밥 말아 먹어야지. 엄마들이 끓여주는 라면이 이랬잖아. 응. 그치? 딱 그 맛이야. 맛있어. 나도 평생부터 잘 안 먹어. 맛없어 근데 왜 맛없어? 원래 한 개가 제일 맛있는 거 알지?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냄새는 맛있는데? 죽 같아 죽 같아 하나 샀어요 좀 꼬리가 커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거 제가 연보라색 좋아하시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아 언니! 아 근데 언니 나 이거 언니 할 줄 알았다? 근데 이것도 가슴 안 맞을까 약간 걱정되긴 해요
요새 옷이 가슴이 다 너무 작긴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검은 셋업을 입고 입었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근데 OK몰에서 싸게 팔기를 샀는데 엄청 큰데? 언니 근데 요즘 그렇게 아니 근데 맞아 엄청 크게 요즘 그렇게 하고 남자 옷이야? 거야. 언니 근데 그렇게 크다고 해놓고서 이유는 안 크면 좀 사람 민망하게 안 커? 언니 그거 근데 허리는 엄청 커 보인다. 근데 탐나 알려줘? 어 나 허리를 알려줘. 어, 예쁜데? 이거 빨면은 단 뒷사이즈 줄어든다고. 언니 이거 챔프가 아니야? 챔프? 와 이거 심하네. 이거 좀 심한 건데. 챔프가 아니야? 여기에다가 저 맨투맨을 입는 거지. 보여줄게. 그럼 이거 환불하지 마? 그러니까 위에까지 하면 근데 빨면 준대매 또. 걔는 뭐 그냥 맞겠지? 맨투맨일 거 아니고. 그 내가 원하는 핏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핏은 약간 이렇게 핏대고 핏대가지고 거기다가 그 하얀색 신발 뭐지? 나이키 에어포스? 아~ 어떤 여자가 그렇게 입었는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약간 남자친구 뜨서 입은 거야. 야 이거 해야 돼. 봐봐 이거 너 돌리고 이, 아 이거 스키장에서 춤추던 그거 아니야? 뭘 자꾸 우울하는 거야? 부끄럽다고? 부끄러워. 어? 뭐? 나 누나가 진짜 부끄러워. 부끄? 나 누나가 진짜 부킹? 부끄막 이거 의미잖아. 이게 뭐야? 아 오천리가 있어서 다행이다. 엄마랑 대화하는 참미야 근데 너 왜 목 좀 감기고 있어? 야 이거 뭐 목장감이라니. 네가 행복했으면 됐어. 행복해. 네가 샀다고요? 행복했으면 좋겠어. 가세요. 아 지금 안녕. 택시 타고 내려가. 빠빠. 여러분 오늘은 벌써 2시예요 지금 영상 찍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패딩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밥 먹으러 공릉 갈 거라서 빨리 입고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태울 만날 겁니다. 안에는 이렇게 멜빵을 입었는데 멜빵이 되게 불편하고 제가 가슴이 짝짝이라서 이쪽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옷이 자꾸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불편해 죽겠어요. 어쨌든 새로 산 옷이고요. 가보겠습니다. 저 구독자님이 그 라떼마트 알려주셨거든요 공릉에. 그래서 거기 갈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지금 부대찌개 집이 3시에 브레이크라서 빨리 가야 돼요. 가면서 혹시나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밥 드셨냐고 아니면 지금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더니 역시나 아직 안 드셨다고 하길래 엄마도 픽업해서 같이 갑니다. 햄 맛있으면 햄 추가해야겠다. 부대찌개는 신기하다. 김치가 없어. 안 그래도 여기만 이렇게 푸제레일까? 햄 자체가 다 푸제레예요. 아 그냥 많이 해놓은구나 고기를. 이렇게? 그만더라고. 이게 또 더 넣어? 다 넣는 건가? 어, 다 넣어. 부족하면 저 갖다 드래. 이렇게. 이게 뭐 오존 햄 이런 거 없네. 뭘로? 해계당? 너 많지? 그래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봐. 두 개만 하자. 네? 사장님. 예. 오. 네가 유난히 이쪽에 안 보여도 될 듯. 김치가 안 보여. 김치. 좋았어. 아 이게 스팸인가 봐. 이게 스팸. 소세지? 베이컨. 육수 드시다 오자하시면 냉장고에 주전자 이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팽춘? 잔면으로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어떻게 열었어 여기? 먹고 왔다. 아까 이거 말차 타르트 저 색깔 특이하길래 신경 마시겠다 했는데 말차 색깔로 변했네. 어떠십니까? 먹어봐. 가자. 사무실로 왔습니다. 드디어 저의 서랍장이 왔습니다. 오늘의 집에서 13만원 13만원 비싸지? 아 근데 굉장히 무거워. 비싸. 뜯어 뜯어 뜯어. 겹이 겹이 너 이거 밑에 발 이거 히터 사줄까? 이거 진짜 따뜻하다. 여기 손 대봐 한번. 이거 딱 처음에 샀을 때도 이거 엄청 따뜻한데. 저 어디서 샀지? 눈 한번 들어주나 여기. 여기 지저분한 걸 다 올려놔. 얘도 잡아봐. 와 근데 좋은데? 비싼 이유가 있었어. 왜? 허리 얘 고정해줘. 밑에 이렇게 올려라. 어떡해? 어 차가워. 여기 어, 있네 여기. 고정시켜본다. 응. 괜찮? 나 표정이 썩었다 힘들어서. 나는 오늘 스케줄 조절해야지. 밑에도 열려? 우와 우와 돈 가방 같아. 그지? 착실하구만. 밑에도 열려? 어? 밑에도 그럼 다 같이 잠기는 거야? 응. 대박이다. 그래서 이게 잠그는 상처 엄청 긴다 해볼게. 순기능인데? 아, 이거... 많이 깔끔해졌어. 태호야 누나 이거 책상 쓰레기통으로 쓰던 거 없어? 옛날에 거 있지? 1월 31일부터 태호야 너 언제부터 여행 간다 했지? 2월 1일 2월 1일? 와 너 대박이다. 나 마켓할 때가 쓰레기. 아 내가 먼저 말했잖아. 나 지금 그리고 알면서 진짜 세 번 물어보는 거 일부러. 나 찐이라고 물어보는 2월 3일 날 가는 줄 알았어. 나 진짜 소름 돋아. 여러분 저 지금 너무 졸려서 1시간 동안 자다가 일어났는데 어디로 갈까 고민 중이에요. 1번 집에 가서 씻고 일찍 잔다. 배고픈 것 같기도 하고 가짜 배고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긴가민가해. 요새 맨날 저녁마다 먹었더니 아 맛있겠다. 먹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엄마 집에 가서 곱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엄마한테 옷을 빌려서 진조리가 운동 간다길래 같이 갔다 오려고요. 근데 너무 피곤해요. 지금 밤 11시거든요? 근데 등 운동 한다길래 밥도 곱창도 먹었는데 가야지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어우 겨울에는 왜 이렇게 털이 입안에 들어온지 모르겠네. 운동하고 올게요. 여기를 살짝 쓸면서 온다는 느낌으로? 그치. 아, 머리 진짜 길다.
5개만 더 해보자.